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성사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. 김 총리는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건드리기에는 갈등이 크다면서 부산에서는 이번 정권부터 로드맵을 마련하라는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으로 김 총리는 다음 정권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.